자, 그러면 박근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저 많이 보고 싶었죠? 그럼요.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 안 계시면 제가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왜 불안하세요? 아, 다들 지금 채팅창에 막 박근형 부장님 모셔와라, 나 나간다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길 왜 나가십니까? 아, 안 계시다고 나간다고 하니까. 욕하면서 보시는 분도 계신데 뭐 나갈 이유가 없죠. 하루만 비우셔도 빈자리가 너무 커요. 오늘 그 네. 많은 분들의 기다림을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항상 이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30분 주어지잖아요. 네. 조금 더 30몇 분 정도 주어지는데 네. 오늘은 양이 좀 많아요. 시장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초두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조금 저희가 조금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그 3프로의 앱에 들어가셔서 신의 자료실 들어가시면은 제 원고를 이제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이야기가 할 게 많지만 조금 혹시 시간 때문에 좀 못하게 되거나 좀 스킵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형 부장님이 이 자료 준비하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신의 자료실에서 요거를 한번 쓱 읽어보셔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데일리 인트를 뭐 어느 누가 대체하기가 힘들죠. 아. 쉽지 않으실 거. 아, 저 매력. 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 쉽지 않아요. 아무도 안 네. 하려고 그래요. 박근형 뭐, 부장님.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누가 감히 월천 대사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근형 부장님이 짚어주시는 데일리 인트 시장 동향부터 읊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27.8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정학적 이슈가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가 강세였고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허용 소식 때문에 개장 초반부터 강세 출발했습니다. 뭐 약간의 국지전이 나오긴 했지만은 썩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가 일단 시작은 됐어요. 더군다나 미국의 9월 임금 상승 둔화가 나타났죠. 뭐 일자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경기는 좋다고 나타났는데 임금 상승 둔화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드 인사의 비둘기파적 발언.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정학적 이슈가 생기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채금리가 미리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상의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페드가 하는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럽다. 약간 생각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장 시작부터 선물 매수 그리고 현물 매도로 출발했고요. 기관은 양시장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 출발을 했습니다. 자, 시장 그 사진을 첫 번째 보여주시면 예. 이 가자 지구에 이제 이렇게 뭐 지도상에서 보여지는 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싸움이 일어난 거죠. 지도 좀 띄워주세요. 아, 지금 예, 그냥 뭐, 일단 쭉 안 되고 있나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도를 띄워주시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지역에서 하마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싸움이 일어났다고 보이는 지도 이제 있습니다. 그건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가 4.63%까지 하락하면서 오히려 수급은 매수가 들어왔죠. 하마스 측 휴전 관련 대화도 열려있다고 언급이 되면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가는 분위기였고요. 또한 주변국 개입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죠. 자, 지도가 띄워졌는데 저게 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가자 지구 쪽에 하마스 쪽과 싸우고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이 하마스 쪽에서 이야기한 게 휴전 관련 대화가 열려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아주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뭔가 조금 이제 조치가 취해지는 듯한 느낌을 오전에 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했던 그런 분위기로 아침엔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강세 출발 속에 전쟁 이슈로 에너지 관련 주, 뭐 정유, 화학, LPG, 도시가스 이런 에너지 관련 주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방산주까지 강세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대형 IT 중에서는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오늘 현대기아차의 1차 벤더 카메라 관련된 두 개가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기는 벤더로 들어갔다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LG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이 과도한 낙폭이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등이 좋았고 LG전자는 장중 추정치,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특히
그 자동차 전장 부분에 대해서 흑전했다 이게 부분이 나오면서 예.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LG전자가 7%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통신, 증권은행, 그 다음에 조선과 조선기자재 피팅, 유가가 올라가니까 조선 관련 쪽이 올랐고요. 2차전지 셀,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도 올랐고 건설기계와 전선 이쪽에 관련된 테마주도 올라왔습니다. 245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던 코스피가 9시 30분을 지나면서 주가의 선물이 잠깐 주춤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는데 다만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유입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 보였고요. 불확실성 인식의 현물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헬스케어 반도체 IT 하드웨어가 견인했지만 거래 부진에 상승폭이 제한됐고요. 11시 50분을 지나면서 기관 외국인 매도 속에 코스닥은 바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하락 반전의 중심에는 역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합산 두 개의 시가총액 합산이 전체 코스닥의 10%를 넘어요. 그게 빠지니까 결국 힘을 못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 선물 순매수 유입에 금융투자 현물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오전에 2450포인트 회복 시도에 나서기도 했지만 실패하면서 결국 오후 들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코스피도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2 거래를 연속 순매도를 보였고요. 오후 들면서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또다시 부각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협상은 없다면서 가자지구 침공 임박했다고 보도가 나왔고 정전 심화와 장기화 가능성을 다시 불거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며칠 안 갈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지금 다시 엮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건도 괜찮아질 거야. 며칠 안 갈 것 같다. 뭐 장기화 안 될 것 같다. 뭐 다른 쪽에서 또다시 이제 확전이 안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역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가능성 보도도 장중에 오후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2시 10분을 지나면서 코스피 하락 반전 보였고요. 코스닥도 7개월 만에 800선을 밑돌았습니다. 다만 2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소폭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아주 조금 저점 매수가 유입됐다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일정에 대한 부담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내일 나오죠. 확인하자는 어떤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기 매수 동참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금융과 통신 매수했습니다. 뭐 대부분 지금 방어적인 섹터이죠.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위주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일부, 엔터, 기계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외국인 선물 매수 영향으로 코스피를 매수했고 이건 뭐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제약 그리고 2차전지 일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대체로 강세였고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는 2.48% 급등했으니까 오늘의 한국 지수의 빠짐은 다소 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43원까지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폭이 모두 축소하면서 1350원선 수준에서 상승 전환을 다시 시도했고요.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 강세 속에 뭐 대성에너지 급등했고요. 비금속 광물의 경우에는 한국 석유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경기 방어 업종 내에서 통신 업종 강세 보이면서 통신 3사 일제히 상승했고요. 주요 금융 주유사 강세에 금융업 상승했습니다. 역시 이제 경기 방어 그리고 어떤 배당을 많이 주는 섹터가 올라왔죠. 반면 이제 기계, 철강, 금속, 운수 창고 등 시크릿컬 업종들이 수익률 최하위권에 위치했고요. 테마별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방산주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도한 가운데 800선 하향 이탈이 들어왔고 업종별로는 음식료, 담배 역시 방어적인 섹터입니다. 그리고 반면 소프트웨어와 오락 문화, 일반 전기전자 약세가 특징입니다. 사실 오늘 장 보면 좀 아쉬웠던 게 지난주도 그랬는데 오늘 또 전강 후약 초반에 뭔가 기대감이 좀 들어오다가 오후 되면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또 약세로 전환한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오늘 국내장 외엔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쵸.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렇죠. 뭐 사실 수급이 없어요. 현물을 사주는 주체가 외국인도 없고 기관은 외국인의 뭐 선물 흐름에 따라 프로그램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아주 뭐랄까 뭐 주도적인 어떤 수급이라기보다는 그냥 선물 동향에 따라서 프로그램 가지고 왔다 갔다 기계적인 매매만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전에 비차익 거래가 일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펀드 어떤 자금도 외국인들이 좀 유출 쪽으로 약간
흐름이 있다 보니까 환율 흐름도 좀 별로 좋지 못하고 1350원 선에서 크게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10년물 금리가 조금 주춤하면서 네. 빠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의 선물 시장도 장중에 잠깐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고 네. 현재 유럽 시장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나쁘지 않게 끝난다면 오늘 빠진 것에 대한 되돌림은 또 내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선물은 지금 한 0.2% 오르고 유럽은 지금 한 1.3% 오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긍정적으로 된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 좀 좋지 않을까. 맞아요. 미국 오케이. 선물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도 좋았고 월요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오늘만 매물 거드내면서 올라가면 내일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요. 넘어갈까요 쭉? 네, 아니 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띄워왔는데 KB증권의 예. 내용인데 뭐냐면 KB증권. 과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가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대부분 보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by the invasion. 네. 인베이션 침략이죠. 그죠? 전쟁이 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던 시기에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뭐, 그 쭉쭉 있죠. 이 관련해서는 결국은 파란색 쪽에 보시면은 전쟁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좋았을 때 대부분 다 전쟁 시점에 좋은 매수 기회를 줬다는 거고요.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조금 빠진 것은 결국은 전쟁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생겼을 경우에 유가가 이미 급등해서 굉장히 좀 유가 부분이 급등해 있던 시절에는 전쟁이 바로 그때 터졌을 때는 하락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전쟁 자체보다는 경기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전쟁 이후에는 경기가 대부분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쟁 하나만 갖고 뭐 주가가 급락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KB증권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금 현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진짜 뭐 당장 사라 이건 아니지만 이번 건을 가지고 너무 안 좋게 보기엔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KB증권의 자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장 보여주시면 그 키움증권의 자료입니다. 키움증권 예. 이게 뭐냐면 지정학적 사건과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그림은 1차부터 4차까지 중동시장 당시 S&P와 주가의 기관도 주가 변화인데요. 대체로 보면 전쟁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상황 자체는 거의 다 진정이 됐습니다. 이게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1차 중동전쟁부터 4차 중동전쟁까지 보면 대부분 다 파란색이 일주일 전, 그 다음에 분홍색이 전쟁 당일, 그 다음에 회색 부분이 전쟁 일주일 후, 그 다음에 약간 보랏빛이 전쟁 1개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쭉쭉 이렇게 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상황 자체는 주식시장이 좀 진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 두 번째 아래 그림은 뭐냐면 과거 테러, 침공, 전쟁 등 주요 이벤트 당시에 코스피의 당일날 주가 등락률과 저점까지 얼마나 빠졌는지 그 하락률을 계산한 건데 9.11 테러, 이라크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외하면 증시 전반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전쟁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에 아픈 주가 폭락 경험이 내일에 남아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괜찮아질 거야 얼마 안 갈 거야 했던 것이 장기화되면서 주가가 또 굉장히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 건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너무 복잡해요. 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지 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뭐 상당히 좀 우려를 하는 것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전쟁을 누가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화될 수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주 장기화 되는 그런 어떤 사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결국은 이번에 4차 중동 분쟁 올쇼크 당시와 좀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반 이스라엘 정서가 상당히 약하다. 그때도 다른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란의 직접적인 개인 가능성이 낮다는 거. 물론 이제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정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심을 굉장히 하고는 있지만 좀 그 직접적인 계획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 그리고 과거와 달리 원유 수요 전망도 탄탄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시점에 유가가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던 상태에서 전쟁이 빵 터져버리면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유가가 이번에 오르긴 했지만 한 80, 한 4, 5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주 고공행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원유 수요의 어떤 전망이 아주 뭐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원유가 엄청나게 수요가 좋을 거야 이런 전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본다면 뭐 최악의 상황까지 갈 확률은 좀 낮아 보인다 이런 것들을 키움 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너무 뭘까 긍정 편향의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건 가지고 지금 당장 너무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께서 이제 이 관련된 전망을 조금 이제 장중에 커멘트를
낸 게 있는데 물론 뭐 조만간 또 나오셔서 어떤 코멘트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하마스의 공격 목표는 결국은 이번 사태 확산을 원하고 있다.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하는 조건 중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봉쇄 완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목적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방해하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란 배후 가능성, 여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구심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전 가능성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타 아랍 국가들이 확전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참전하면서 확전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우선 미국이 항모를 급하게 파견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과의 동맹 과시로 유대인의 관심을 사려는 의도가 있고 여타 아랍 국가들로부터 확전을 방지하려는 예방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때문에 이란 제재를 느슨하게 했다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내년 대선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번 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미국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이란이 배후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의 확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는 의도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이 문제인데 이번 사태로 그 중간에는 하루 한 300만 배럴 정도 뭐 여러 가지 200만 배럴 수출을 하는 정도에서 300만 배럴 정도의 어떤 이란의 원유 공급이 줄어들거나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로 인한 미국과 방위 협력 조건으로 하려면 내년 증산이 좀 늘어질 수 있다. 좀 늦어진다는 큰 관심을 보인다. 그런데 사우디는 지금 증산을 하겠다라고 미국 쪽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가 관련해서 그리고 사우디나 이런 쪽 말고 굉장히 변방 국가들, 조그만 국가들이 이번 기회에 또 굉장히 증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가가 급등할 거다 보는 쪽은 조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란과의 확전 가능성을 막으려는 미국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현실화될 것이다.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란과 관련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태 추이를 아무도 단언할 수 없지만 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떤 뭐 유가 상승의 장기화, 큰 폭의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이시면 코스피 관련 기준인데요. 키움증권에서 그 선행 PER 지금 관련해서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최근 5년간의 PER 밴드인데 12개월 포워드 PBR 밴드입니다. PER 밴드. 주요 지수로 본다면은 10배 미만으로 떨어진 게 2020년 초반 그 코로나 사태 때 10배 이하로 떨어졌죠. 네. PER이. 그 다음으로서는 10배 이하로 떨어진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죠? 2022년도 들어와서도 10배 미만 살짝 떨어졌다 다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한 11.5배까지 다 올라왔어요. 네. 과거에 21년도에 보면은 13배를 넘어섰었죠. PER이 그죠?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지난주에 우리나라 그 코스피가 12월 포워드 기준 9.9배 정도까지 10배 미만으로 이미 떨어졌어요. 네. 상당히 좀 가격적인 매력도가 이미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PBR 밴드로 보면 0.8 8배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0.8배 정도, 0.83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0.8배 미만으로 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현재 구간도 보면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그 선행 12개월 PBR 기준으로서는 현재 0.83배 기록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면은 아주 뭐 주가가 여기서 급락하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쪽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 들고요. 마지막 사례 하나만 보시면은 그 EPS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시나 이제 엄블레럴 리서치 쪽인데 이 검은색이 뭐냐면은 EPS 흐름이고요. 약간 그 이게 자줏빛인가요? 갈색 부분이 보이는 게 12개월 포워드 PER입니다. PER은 빠지고 EPS가 올라가죠. EPS 올라가는 게 뭐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이 상방으로 올라오면서 최근에 EPS가 좀 올라온 게 확실히 보이는데 이렇게 거꾸로 간다면 뭐죠?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급락세를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근데 이제 전쟁이 뭐 장기화되거나 확전되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들, 국고채 금리가 또 급등하거나 환율 변수가 뭐 1460원 위로 확 튀어오르거나 이러면은 단기적인 흐름은 조금 악화될 수 있는 변수는 있지만 그런 가정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급락에 대한 우려를 꼭 할 필요가 현재 있겠나. 근데 다만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당장 뭐 싸다고 해서 바로 사자 이것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아주 짧게 의견을 더하자면 사실 악재가 나왔을 때 무서운 건 가격 과열이 있는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면 사실 조정폭이 깊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사실 과열 상태는 아니었던 상황에서 악재가 나온 거다 보니까 확정 가능성 우리가 지금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상태는 사실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먹을 게 좀 더 많다는 게 사실 지금은 다수의 의견이다. 그리고 과거의 경우에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외적이었지만 그 외의 지역적 분쟁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시장의 저점을 확인한 이벤트인 경우도 꽤나 많이 있었다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미국 정부가 삼성이나 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반도체 장비 들어가는 거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라는 소식? 네. 뭐 오늘 뭐 삼성전자 좋았고요. 하이닉스는 3% 이상 오르다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꽤 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 VEU라고 불리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되면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내일 정도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잠정 실적입니다. 근데 아마 뭐 조단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인데 지금은 뭐 1조 8천억 원짜리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2조 아래로 조금 나온다고 해서 뭐 1조 원대 초반까지 막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정도만 나온다고 해도 저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반등에 나설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세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첫 번째 먼저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트렌드 폴스의 메모리 가격 계약 전망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실수요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트렌드 폴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DRAM 같은 경우는 4분기 응용 전반에서 3에서 8% 가격 인상을 예상했고 PC DDR4 레거시 제품도 인상을 5% 정도 인상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컴퓨팅 그리고 그래픽 쪽의 가격은 8% 인상 그리고 모바일 쪽은 5% 인상 제시가 됐고요. NAND 같은 경우는 4분기 평균 8에서 13% 인상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NAND도 3에서 8% 인상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가격 전망을 낸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스 쪽에 이야기 나오는 것은 굉장히 반도체 쪽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증권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오늘 꽤 긴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리포트 아마 그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 DRAM 업체들의 HBM 캐파 전망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로 보는데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등 HBM 관련된 캐파가 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 마이크론은 워낙 이제 낮은 기저였기 때문에 꽤 많이 올라온다고 볼 수 있는데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조정이 이미 좀 나왔던 상황인데 결국은 캐펙스 컷이 있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방향성은 어떤 거냐면 결국은 캐펙스 컷으로 다소 이제 투자가 하향 조정될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것 같지만 신제품 대응, 수요 대응을 위한 DRAM 쪽에서도 최선단 공정 전환 투자 이게 Tech Migration이라는 부분인데 이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HBM 증설 투자 세 번째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캐펙스 컷을 마지막으로 이번 4분기 이후에 캐펙스의 하향 조정이 일단락 될 것으로 삼성전자는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유례없을 정도 큰 폭으로 줄여왔고 기술의 격전지가 결국은 이제 뭐 낸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투자를 줄이기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준비를 잘하고 있는 장비업체나 소재업종들은 상당히 24년, 25년에 더 큰 기회 요소를 잡을 수 있다 보는 것 같고요. 전통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 DRAM 최선단 공정 전환 투자, 기술 투자 수혜, 뭐 Tech Migration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소재와 부품단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익 저점 확인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DRAM 웨이퍼인 반등은 내년 1분기 정도부터 그리고 낸드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재와 부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다음 사이클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개별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은 조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웨이퍼의 두께 변화인데요. 기존 메모리의 두께와 그 다음에 HBM 8단, HBM 12단, HBM 16단의 두께 변화인데 이렇게 가려면 Tech Migration이 나타나야 되고요. 이 선단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능하게 만드는 소부장들은 좀 지켜보자는 이야기고요. 수요단에서 HBM 같은 경우는 뭐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업사이드
포텐셜은 굉장히 열려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일부 TSV, 이게 뭐냐면은 적층을 해갖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기술이 TSV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증착 설비의 리드타임 장기화가 증설의 보틀넥으로 작용해왔지만 지금 이게 정상화되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삼성전자 HBM 밸류체인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다.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HBM을 주도하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가 뭐 일부 엔비디아에 못 들어갔다 이야기도 나오지만 결국 4분기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쪽의 모멘텀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HBM3 내에서 경쟁력 확대에 몰두하고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전자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 쪽 관련된 밸류체인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오히려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HBM의 차세대 기술 변화 관련해서는 지금 후공정단의 웨이퍼의 두께 축소, 이게 뭐냐면 레이저 커팅 기술의 침투율 증가, 레이저 커팅 기술을 잘 봐야 되는 거고요. 칩 간 간격 축소, 이건 뭐냐면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변화가 큰 줄기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패러다임의 그 변화에서 중국 생산 의존도 축소됩니다. 왜냐하면 장비 반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은 별개로 레거시 중심의 중국 공장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첨단 반도체 캐파는 중국에 짓기가 힘들죠. 생산 능력 5% 이상 확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을 갈수록 라인이 길어지는 반도체 특성상 사실은 전환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아주 많은 어떤 그런 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환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은 한국 반도체의 중국 생산 비중의 점진적 축소 관련된 사이클과 관련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점진적인 하락, 하이닉스의 어떤 우시 공장이나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캐파 비중을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삼성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감내하기는 중국 경제 어려우니까 결국은 전공정과 후공정단이 모두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 축소 방향을 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결국 국내의 후공정 오사트 쪽에 낙수 효과 커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표로 국내 반도체 업계 후공정 투자 계획인데요.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후공정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사진 먼저 띄워주시면 장중 오늘 DRAM 가격입니다. 이렇게 제일 오른쪽에 보세요. 장중 지금 현물 가격이 DRAM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장중 랜드 현물 가격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좀 만들어진 요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반도체 볼 때 다들 관심 가진 건 메모리 반도체 HBM인 것 같고, HBM 볼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전자 하이닉스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밸류체인이 달라지니까. 하이닉스. 지금은 하이닉스죠. 네, 하이닉스가 지금은 더 우세지만 전자가 얼마나 뺏어 가느냐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 전자도 봐야 됩니다. 아 그래. 네, 둘 다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가실까요? 네, 갈게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무력 충돌 소식 등에 정유, 에너지, 방산, 음식료 이런 게 또 올랐습니다. 네, 오늘 뭐 중동 관련된 이슈가 벌어지면서 전일 WTI가 86.38달러 한 4.34% 올라갔지만 올랐죠. 근데 이제 더 오르지는 않은 거죠. 크게 뭐 더 급반등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S-OIL 등등을 포함한 부분에서 극동유와 흥구 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GSE, 대성에너지 등등 뭐 아주 중소형주들이 아주 급등이 나타났고요. 해인, 빅텍, LIG, 넥스원, 뭐 한일단조, 한화시스템, 퍼스텍 등 방산 관련된 쪽, 그리고 대한제 뭐 이런 쪽 한일 사료, 미래 생명 자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료, 비료, 농업, 음식물 특히 이제 그 설탕 가격은 13년 만에 최고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설탕 쪽은 좀 보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식품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는 HD 현대중공업과 뭐 삼성중공업 등등 조선주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등도 좋았고요. 삼양사, 뭐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도 일부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유가 상승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이게 뭐냐면 항공주라든지 우리 놀자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항공, 그 다음에 화장품, 면세 이런 쪽은 굉장히 좀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약간 좀 전쟁 섹터가 들어지면 결국은 이제 뭐 누가 여행 가겠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놀자주 중심으로서는 좀 좋지 못했고 엔터도 오늘 좀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센트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시면 이게 현대차증권의 자료인데요. 결국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유가거든요. 유가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시가 후행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던 구간에서는 유가 급등과 급락이 수반됐다는 건데 결국은 WTI 현재 상승폭은 해당 그러니까 주가를 부러뜨릴 만큼의 리스크를 부각시킬 정도는 아니다. 과거의 유가 파동 국면 당시 WTI는 저점 대비 최소 40% 이상 상승했지만 현재는 저점 대비 15% 정도 반등 정도 준 구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 재정 흑자를 위한 적정 유가는 약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인데 그 이상 급등에 대한 어떤 소비 유축은 해당 국가들의 재정 수치도 부정적인 요인이고 예단하기는 물론 어렵지만 유가 변동성이 높다면 해당 국가들도 유연한 공급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유가의 급등을 조금 더 저해하는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유가 부분을 너무 생각하지 말자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하나증권의 자료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에너지장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최근 보면 마진이에요. 마진. 오일 프로덕트 마진이거든요. 오른쪽에 보세요. 확 꺾였죠. 결국은 수요 위축 우려가 강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휘발유 중심으로 정제 마진이 큰 폭 조정 중입니다. 그러면 유가를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속도 조절이나 가격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중국 선물 거래소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약세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해지하기 위해서 S-OIL 하나만 추천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타 종목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자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쪽에 테슬라 그리고 2차전지 이야기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내야 돼요. 아 끝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5분에 좀 칼같이 끝내야 된다는 네. 또 제작진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네, 자료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의 자료실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하고 2차전지 이야기 그리고 아시아 전반적인 배터리의 이야기 그래프까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궁금하시죠? 이런 게 또 매력이 있죠. 네, 네 마지막 뭐, 한 패를 또 남겨놓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준비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대신해서 못. 누가 범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데일리 인트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도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